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 중앙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이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주식회사 KT 크린산업을 운영하고 계신 유덕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천안TV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녹화 전에 잠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초대석에 이렇게 앉게 돼서 좀 송구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이걸 좀 몇 번 봤는데 천안 TV를 항상 훌륭하신 천안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네. 예, 제가 어떻게 뭐 못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책임감이 더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 이거 주엄과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만큼 우리가 각종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하지 않고 이걸 전부 이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그 모 지역에서 지금 이 자원 순환 시설을 관련해서 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추진 중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그 폐기물 중 폐 플라스틱을 태우거나 매립하지 않고 이 열분해 방식으로 이 기름을 생산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것이 그 환경부의 자꾸 권장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게 이 폐기물이 들어가는 관계를 이 지역 주민들이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네.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천안 중앙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거쳐서 현재는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서 고교인 천안 중앙고등학교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뭐 천안 중앙고가 명문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요. 네. 네. 네, 특히 총동문회 그 활동이 아주 왕성해가지고 동문들이 한 17만으로 지금 모금한 적립한 한 10억 정도의 장학금을 가지고 중앙고 재학생은 물론이고 지역 인재들에게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안 중앙고등학교가 천안의 명문 고등학교로 뿌리 내리기까지 총 동문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동문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서 천안의 명문고로 자리마감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에 여가 생활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본업 외에도 그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그 반화등 계란이라고 그 특수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을 조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 네. 그리고 뭐 주말에는 뭐 업성동 우리 감나무골 고향 시골집에서 그 텃밭을 가꾸고 있고요,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굉장히 바쁘게 살고 계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매일 천안천 산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안에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매일 뭐 틈을 내서 천안천이나 원성천을 제가 산책을 하는데요. 네. 그 매일매일 보는 풍경이지만은 그 날마다 그 새로운 풍경을 선물 받는 느낌이고요. 네. 특히 제가 자주 가는 그 천안천이나 원성천 또 뭐 성성호수공원 그 천호지 등 천호지 공원 등 그 뭐 가까운 곳에 산책길이 있다는 거는 좀 시민들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는 제가 가끔 천호지에서 그 수다를 일구는 행운도 있었고요. 네. 오, 네. 네. 뭐 그날그날 제가 또 예, 하는 모습을 제가 SNS에 그 일기장 메모 형식으로 제가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TV, 천안TV 관계자 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